네, 하나님 말씀은 마태복음 1장 21절. 네, 주보에도 나와 있고 성경도 찾아보셨고.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아들을 낳으리니 그 이름을 예수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 이심이니라. 아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가 날마다 예수가 그리스도임이 확인되는 그런 은혜 속에서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 렘넌트를 축복해 주시고 우리 선생님들은 그런 모델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오늘은 이제 제목이 교회에서 가장 많이 쓰는 단어죠. 예수라는 이름. 마태복음 1장 21절. 우리가 이제 성경은 구약이 있고 신약이 있잖아요. 그죠? 이제 기본적으로. 근데 이게 영어로는 Old Testament, New Testament. 얘는 옛 언약, 새 언약이에요. 근데 여기서는 하나님이 언약이라는 단어를 많이 써. 언약. 근데 구약은 복음에 대한 그림자. 이거 예수님이 오지 않았을 때 언약을 줘서 약속을 주고 약속. 그러면 신약은 뭐냐? 예수님이 오셔서 예수님이 복음이다. 이것을 많이 했어요. 이게 복음이라는 단어가 참 많아요. 신약성경은. 그러니까 구약성경에는 언약이라 약속의 언약만 이게 그림자인데 약속만 붙잡아도 그 흐름 속에만 있어도 하나님 썼다는 거예요. 하나님 흐름. 그러니까 여기는 복음이라는 단어가 없어. 구약성경은 복음이라는 단어가 없어. 근데 약속을 주셨어. 근데 그분이 복음이란 신은 약속이 성취된 거죠. 성취된 복음이 신약성경. 응? 그러니까 이것을 잘 보고 성경을 보고 보면은 왜 이 사람은 그렇게 심한 것 같지 않은데 왜 저런 일이 일어나지? 뭐 이스라엘 백성이 남을 해코지한 것도 아니야. 근데 이렇게 저렇게 막 노예처럼 살고 포로처럼 살지? 언약 놓쳐서 그런 거야. 언약을 놓쳐서. 언약의 흐름이 전 끊어졌을 때 문제가 왔어. 반드시. 신약성이 뭐냐? 복음 대신은 예수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으면 문제에서 빠져나오지 못해. 문제에서 빠져나오지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은 한 단어로 얘기하면 예수 그리스도 이야기. 성경은 예수 그리스도 이야기예요. 예수 그리스도 이야기. 그래서 우리가 요것으로 만족하고 그래. 예수 그리스도 안에 모든 답이 있어. 예수 그리스도 충분해. 그 다음에 예수 그리스도 안에 모든 것이 있다. 이것을 체험하는 것이 신앙생활이야. 이것이 신앙생활이야. 예, 가장 많이 쓰는데 실제적으로 몰라. 제가 이제 일주일에 들어가는 사회 현장이 있는데 안타까운 현장이. 예전에는 뭐 힘들었지만 그때는 기회가 있잖아. 기회. 그때 그리스도 안에서 진짜 문제도 없고 기도하고 신앙생활에 진짜 하나님 앞에 진짜 멋지게 한번 굉장히 응답 받았을 텐데 다 잃어버리고 이제 하나님이랑 딜을 하는 거예요. 뭔 딜 하냐? 하나님 살아계시다고 이거 해주죠. 이게 자기 욕심이 내 욕심 들어. 그러면 그게 또 신앙살이 그 계기로 올라가냐? 그것도 아니야. 꼭 자기 신앙은 턱걸이. 불신자 같기도 하고 신자 같기도 하고. 그러니까 우리가 매일마다 우리가 구원의 길
뭐냐면 숙제라면 안 돼, 숙제라면. 응? 안 하고 버티면 안 돼요. 응? 그게 나의 기도다 생각하면 돼. 나 영적 기도야 생각하면 돼. 나의 영적 기도. 그러니까 대상자가 있는 거야. 대상자가. 한복에 하는 숙제가 아니에요. 매일마다 나의 영적 상태를 체크하는 거야. 기도하는 영적 상태. 복음과 언약의 방향을 맞춘 언약 상태. 뭐 이스라엘 백성 열심히 해서 기적이 일어난 건 아니에요. 성경에 그런 말이 없는데 우리 자꾸 그런 식으로 한단 말이야. 방향 맞추니까 하는 기적이 나는 거야. 가나안이란 방향 맞추니까 하는 기적이 일어난 거야. 그러니까 우리도 예수 그리스도 복음에 방향 맞추면은 열심히 안 해도 돼. 하나님이 일하실 거야. 응? 그게 신앙생활이요. 그게 신앙생활. 그러니까 우리가 조금만 방향 맞추는데 하루에 한 30분 정도? 안 하잖아, 우리. 응? 그런 필요성을 못 느끼면 안 하는 거예요. 할 이유가 없는 거예요. 그러면 세상이 뭐냐, 걸려 들어가 버린 거예요. 이 사단이란 존재가 무엇을 하냐면 창세부 영역식 가지고 요거 놓쳐버리게 하는 거예요. 언약 놓쳐버리게 하고 복음 놓쳐버리게 하는 거예요. 아담과 하와가 왜 고통받았어요? 왜 고통받은 것 같아요? 선악과 따먹었다고? 그게 아니잖아요. 하나님 언약을 깨져버렸어. 언약을 깨져버린 거야. 언약을 깨뜨렸어. 여러분, 하나님과 맺은 언약. 인간에게만 준 언약이 있거든요. 인간에게만 준 언약이 있어. 그 인간은 하나님이 모든 것을 누릴 수 있도록 해줬어. 모든 걸 누릴 수 있는. 근데 인간이 사단한테 써. 사단의 목적은 뭐냐면, 언약 놓치게 하는 거야. 매일마다 여러분 구원의 길로 못 그리게 하고. 관심 없게 만들어. 분주하게 만들어. 분주하게 만들어. 분주하게. 응? 다른 건 다 해. 그런데 이런 시간 안 가져. 이런 시간이 없어. 팬 들 힘도 없는 거야. 그렇게 만들어버려. 응? 근데, 응? 우리가 조금만 방향 맞추면 되는 거야. 조금만 방향 맞추면은, 응? 이 우리가 말씀이 성취되고 언약은 반드시 성취되기 때문에요. 언약은 반드시 성취되거든요. 그런데 응? 여러분이 그 언약을 가지고 현장에 있잖아요. 응? 어떤 현장이냐? 우리 가정이란 현장, 직장이란 현장. 목사님 배우에는 불신자 그렇게 안 많아요. 왜? 그게 믿는 사람이 많거든. 그렇지만 우리 집안이 일대나 불신자잖아. 우리 마을 사람들 불신자가 엄청 많아. 그러면 그 사람 놓고 한 사람 놓고 기도하자는 거예요. 한 사람도 진짜 직장 들어갔다. 그 사람도 한 사람 놓고 기도하는 거예요. 전도 못하니까 하나님 문 열어주면은 내가 이 전도 준비. 여러분 우리가 이제 군대 가기 전에 옛날에는 막 뭐 교련이란 과목이 있어서 총을 다는 기술을 배워요. 왜 배우냐? 전시에 일어나면 총을 능수능란하게 다뤄야지 그 상대를 이기지. 다른 분도 몰라. 거기서 죽어버리는 거예요, 그냥. 죽어버린 거. 옛날에 있잖아요. 활이라는 영화 봤어요, 활? 응? 뭐, 나만 영화 봤나? 그 사람이 위급한 상황에서 이 사람이 순간적으로 뭐냐? 팍 돌아가는 거예요. 자기만의 방법으로 그 막, 그 자기를 죽이러 온 사람들 한 명씩 응? 능수능란해. 그냥 하카트나 이 기가 막혀. 근데 성경에는 그런 사람이 없냐? 다윗이 있었죠. 다윗은 어릴 때부터 언약 안에서 늘 있었어. 언약 안에서 그렇기 때문에 익숙해. 보험자는 것이. 그러니까 바울이 왕 돼가지고 딴 것을 안 할 수밖에 없는 것이 어릴 때부터 갖춰져 버린 거야. 어릴 때부터. 요셉도 마찬가지. 요셉이 갑자기 옆에 성경 우리가 이야기를 자꾸 만들잖아요. 뭐 형 요셉 이런 마음을 가지자. 그런 말이 어디 있어? 그런데 전도자 유복성도 그 말도 그 마음을 가지지 않을 정도로 다윗은 언약이 충만해 버린 거야. 노예로 분명히 팔려갔는데 하나님 앞에 너무 집중하니까 노예 힘듦도 모르는 거야. 힘듦이 모르는 거야. 왜? 그 언약이 자기를 확실히 인도해 버리니까 문제가 되지 않는 거야. 억울하니? 그것도 문제가 되지 않는 거예요. 왜? 하나님이 인도하는 거예요. 요셉이 국무총리가 목적이 아니에요. 요셉
하나님의 언약 따른 아니지 목적이요. 언약 따른 거죠. 여러분의 목적이 뭐예요? 성공하는 거? 뭐 성공하면은 그거로 만족할까요? 패턴설이요. 또 욕심이 생기는 거예요. 그리고 언약 바깥에서 하면 욕심이요, 욕심. 좀 더 나은 거지. 좀 더 나은 거. 그래야지 자랑할 수 있잖아. 응? 그러니까 인간이 바벨탑처럼 하나님처럼 높아지려고 그래. 근데 가장 큰 힘은 뭐냐?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는 거야. 언약이라면서 뭐냐면 하나님이 함께 하는 거야. 그런 비밀이 있어. 복음이라면 뭐냐면 하나님이 함께 하는 거야. 그래서 어떻게 돼? 예수라는 뜻이 그 뜻이요. 처녀이 되는 아들 나리 그 이름이 임하도록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셔. 그러니까 함께 하면은 자고로 빠져나오는 거예요. 빠져나오는 거예요. 빠져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라는 이름이 중요해요. 예수라는 이름이. 그러면 이 당시 때 예수라는 이름이 하나밖에 없냐? 하나밖에 없었어? 많았어, 많았어. 이 당시 때는 이 이름이 유행이요, 유행. 그래서 나사렛 지방에 예수라고 붙인 거야. 나사렛 지방에 예수. 나사렛 예수. 왜냐면 예수라는 이름이 하도 많이 안 해버리니까. 내 이름도 전화번호 책이 없어졌잖아요? 전화번호 책, 이름 보면 많아. 일본에 있는 특파원도 내 이름이랑 똑같더라니까? 많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예수란 이름은 어떤 뜻이 있냐? 첫째로. 우리가 주번 볼까요? 1번. 반가로 1번 읽어봐요. 시작. 예수는 여호와의 구원이란 뜻을 가진 이름입니다. 예수란 이름은 뭐냐? 구원이란 이름이 있어. 구원. 시발에서 이런 부정한 구원이 아니라 나의 문제를 해결한 답. 구원이란 뭐야? 해답이란 뜻이야. 해답. 인간이 그렇게 고통받는데 그 해답이 예수란 뜻이 있는 거야. 여러분 생각하는 우리 집 보거나 내 인생을 보고 문제. 이런 처음에 어떻게 돼? 내 인생은 왜 이래? 문제인데 아, 예수라는 이름으로 끝났구나. 날마다 그것을 매일마다 체험하다 보면 어떤 인생이? 날마다 느낌표 인생이 됩니다. 이 답이 안 나면 항상 자기 인생은 이거야. 물음표 인생. 난 교회 열심히 다니는데 왜 그래? 헌신 많이 했는데 왜 그래? 아, 끝냈는데, 끝낸 사실 안 믿어. 끝낸 사실 안 믿는 거야. 그러면서 이 구원이라면서 뭐냐 나의 지나온 과거 문제 끝났다는 거야. 근데 우리 언약을 안 붙잡고 복음의 방향 안 맞추면 우리 엄마 인생 내가 그대로 살아야 돼. 어쩔 수 없는 거예요. 왜? 그게 운명이야. 운명. 그게 운명이 되는 거야. 운명. 그러니까 사람은 열심히 안에서 그렇게 사는 것이 아니라 언약 놓쳐버리면 그렇게 사는 거야. 그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에서 400년 동안 노예살이 했다는 것은 뭐예요? 그 할아버지도 너예요. 그 밑에도 너예요. 우리 아버지도 너예요. 나도 원하자치고 나도 너예요. 너예요. 비참하지 안 갔어요? 자유가 없어. 그러면 애굽에서 뭐라냐면 저 너의 자식. 막말을 쓰게요. 그 애굽에 있는 그 사람이 뭐라 해서 저 너의 자식이라고 놀지 마라. 우리나라 정서랑 비슷하다니까요. 응? 종이 있었잖아요. 옛날에 종 있잖아. 양반이 그 종새끼랑 놀지 말아요. 종새끼랑. 우리랑 신분이 틀려. 그거는 매일 들었을 것 아니었습니다. 어릴 때는 그래봤다죠. 아무 이유 없이 그냥 당하는 거예요. 그냥. 얼마나 성찰을 심했겠어요. 얼마나 성찰을 심했겠어요. 지금이랑 똑같죠. 지금 뭐 보라고요? 저 예수 믿는 새끼랑 믿지 말아요. 그 사람들은 기준이 뭐예요? TV에서 언약과 상관없이 열심히 살아간 사람들. 그 사람들의 막 그 실패하는 걸 보고 그렇게 표현한단 말이에요. 우리가 그렇게 봐야 돼. 근데 우리가 예수의 예물을 매일마다 누리면은 이 문제는 다 끝났구나. 과거 문제 끝. 그렇다면 지금의 내가 현재 사는 것도 끝나는 거예요. 끝나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매일마다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계획이 뭔가? 하나님 계획.
어제 내가 사회문제 갔는데 나보고 그러더라고. 이걸 나 해줬으면 좋겠다. 근데 속으로 그랬어. 이거 하면은 만족하고 신앙생활 하실 거예요? 아니야. 또 다른 동기가 있더라고. 뭐 하나님은 뭐 뒤를 내. 하나님이 계획 따라가야지. 응? 현재 문제 끝나버렸어. 우리 자꾸 문제를 갖다가 경제나 뭐 그런 기준을 한단 말이야. 왜 예수님은 이게 안 끝났어? 그게 아니잖아요. 나의 운명 문제가 끝나버렸고, 운명 문제가 끝나버린 거야. 응? 그 다음에 오지 않는 미래 문제가 끝이야. 우리 자꾸 오지 않았지만, 내가 좋은 사람을 만나면 내 문제 해결할 수 있겠지. 자꾸 내가 계획하잖아요, 내가. 내가 계획하잖아요. 우리 교회도 결혼을 안 가신 자녀를 둔 어머니들 많거든요. 근데 내가 봤을 때, 원혁이랑 이분이랑 만나서 잘 이야기하면 좋고, 뭐든 이렇게 사돈 내주면 참 좋겠어. 근데 항상 그 뒤에는 뭐가 깔려있어. 깔려있어. 왜 그냥 좋은 대상을 만나면 편하겠죠. 어느 교회는 다 사자 돌립니다. 판사, 변호사, 의사. 누굴 만나도, 괜찮아. 사돈, 그랬죠. 잘 됐다. 우리 동생이 광주 제육교 다니거든요. 광주 제육교 다니면 후기를 활동, 화려해. 굉장하시면. 그러면 누구 잘 됐다. 그 아버지가 누구라며 잘 됐다. 잘 찾아봐봐. 근데 우리 너무 잘 알아. 걔? 그러니까 우리가 조금만 무장하면은 하나님의 응답은 벌써 와 있는 거예요. 벌써 와 있어요. 벌써 와 있어요. 응? 40살 넘어가지고 응? 막말로 40살 넘어오면 줘도 안 가져가. 줘도 남자는 인기가 없어. 남자는 인기가 없어. 응? 뭐 가리고 안 언약이다 생각하면 잡아버리면 되면 믿음은 별로 안전 믿음이야. 책 중에서 노우 데이팅, 예스 데이팅이 있더라고. 하나님이 예비해주면 코앞에까지 꼭 바로 갖다 주면 내가 기다려봐 계속. 60살까지 기다리고 좀 후회의 삶을 좀 살아. 응답 벌써 와 있거든. 근데 자기 조건에다 자꾸 맞추는 거야. 자기 조건에 자꾸 맞춰. 그런 사람이 어디 있어요? 없죠. 우리는 성공한 요셉을 찾아, 요셉을. 성공한 요셉, 부족한 놈 요셉. 요셉도요, 요셉도 과거에 노예라는 과거가 있었어. 노예로. 구원의 축복을 날마다 드려야 돼. 어떻게?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우리 가정에 구원의 축복을 날마다 확인해야 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그러니까 신앙생활 너무 쉬운 거야. 너무 쉬운 거야. 사회 현장 가면 그래. 복잡한 거 하지 말라고.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면 된다. 신앙생활 너무 재미난다는 거야. 그러니까 구원의 길 매우 안 올리고 속으로 그래. 좀 시달리고 따져. 좀 한번 고통 당해봐야 돼. 근데 우리가 매일마다 어떻게 돼? 구원의 길을 그리고 3원으로 묵상을 해서 30분. 그 시간이 어떤 시간이야? 내가 구원의 축복을 누리는 시간이야. 끝나버렸는데 확인하는 시간이야. 확인하는 시간이야. 그 다음에 예수란 이름 외에는 다른 데가 없어요. 구원자가 예수 외에는 구원자가 없어. 예수 구원자. 그러니까 여러분이 쉬운 말로 이해하면 매일마다 다른 것으로 이 구원의 축복을 대리하려면 그건 답이 아니라는 거야. 답이 될 수가 없어. 왜? 하나님 말씀 성경이 그렇게 이야기해. 다른 이유로서는 네 문제 해결 안 돼. 네 성공? 네가 그 성공이 네 구원 문제 해결을 못 해. 네 높은 위치? 그것이 너 구원 문제 해결을 못 해. 그렇지만 구원을 확인한 자가 그 위치에 있다면 진짜로 구원의 축복을 전달하는 그런 중요한 도구로 쓰임을 받는 거죠. 응? 그렇기 때문에 성경은 이 구원의 축복은 누구든지는 뭐 말이야? 가로 열고 내 마음에 안 든 누구든. 아니야. 성경은 오늘 마태복음 2장 21절에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면 구원을 받으리라.
여기다 있는 것이 나아가. 아, 아니야. 로마서 10장 13절 되니까 그 말이 있구나. 누구든 죄를 부르면 구원을 받을 것이다. 비슷한 거죠. 우리가 사도행전 16장 36절. 주 예수를 믿으라. 그냥 너가 구원을 받으리라. 누구든지. 누구든지요. 누구든지. 그러니까 매일마다 우리가 과거에 펜을 딱 들고 숙제하듯이 말고 대상자 딱 놓고 우리가 구원의 길을 딱 그린다면 먼저 내가 하나님의 힘을 얻는 시간이 되는 거죠. 힘을 얻는 시간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 안에 있으면 구원의 길을 누리시면 어떤 체험이 있냐? 기가 막히게 됐어요. 로마서 8장 1절이죠.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희를 해방합니다. 해방이 뭔지 아세요? 자유함이에요. 자유함. 정신의 자유함, 마음의 자유함. 자유함이에요. 자유함. 자유함이 있는 거예요. 자유함. 예수 안에 있습니다. 어떻게 매일마다, 매일마다요. 이거 체험하는 거예요. 매일마다. 내 자신을 놓고 구원의 길을 그리고 응? 대상자를 놓고 구원을 그리는 거예요. 응? 구원의 축복을 안 누리면 반대가 와요. 부담이 와요. 응? 그러니까 매일마다 하는 거예요. 현장 가보니까 다른 거 가질 필요가 없더라고. 나는 또 구원의 길만 전해야 돼. 구원의 길 안에 그 하나님, 구원의 완성시키는 하나님, 구원의 축복을 전하는 당신, 구원의 축복으로 원래 하나님께 창조하신 그 인간. 구원의 축복을 인간에게만 줬다는 그 비밀. 근데 그 마귀는 구원의 축복을 놓친다면. 그 구원의 축복이 하나님 말씀 안에 있다. 그걸 떠나버리면 인간은 구원하고 상관없는 인생 살아야 돼. 구원을 방해하는 마귀한테 붙잡혀 살아야 되고. 구원하고 상관없는 것에 종노릇을 하면 살아야 돼. 필요한데, 필요해요. 거기에 그냥 노예처럼 살아야 되는 거예요. 노예처럼. 노예처럼 사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정신 문제와 육신 문제와 삶이 허무해. 나랑 똑같은 하는 행동이 후대가 또 있어. 그 문제 해결하려고 열심히 내네. 열심히 내면 안 되는데. 열심히 내요. 열심히 내. 해결이 안 돼. 더 힘들어. 그거 되보려고 막 성경 공부 다 많이 해. 허무해, 허무해. 남을 도와줘. 도와준다고 해서 해결되는 문제가 아닌데. 왜? 하나님의 방법은 육신을 입고 오신 예수 그리스도 체험하는 거. 그게 하나님의 방법이야. 매일마다 십자가 올 때마다 내 문제 끝났네. 예수께서 끝났구나. 예수님 끝났구나. 예수 끝났구나. 그분의 이름을 성경에 밝히잖아. 예수라는 이름이라고 밝히잖아. 그분이 하나님이다 주고 죽으시고 부활하셨어. 그분이 하신 일은 다른 거 없어. 이거 하셨어. 구원에. 마귀, 죄, 지옥 문제 끝. 끝나버린 거야. 그 완전히 끝나버린 거야.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매일마다 매일마다 이게 다리사람이 별거 아닌데 유체한테 전부예요. 전부예요. 전부. 마귀는 속이니까요. 그러면서 어떻게 해요? 이 속이는 사람은 날마다 하나님의 이 축복을 누리래요. 보라. 이전 거. 근데 자꾸 구원의 축복 못 누리는 사람은 옛날 거. 예? 냄새 난 거. 옛날에 그렇지. 다시 붙잖아. 다시. 불안하니까. 근데 성경 뭐라 그래? 새로운 피조물이다. 날마다 구원의 축복. 그러면 구원의 축복을 누르면 오늘의 공기, 내일 공기. 어? 어제 공기가 아니오. 오늘의 새 공기야, 새 공기. 새 은혜야, 새 힘이야. 이걸 못 누리면 쟤는 작년에 산 걸 또 사네, 또 살아. 매연한 거 또 사네. 종교생활. 교회 안에서 종교생활. 교회 바깥에도 우상생활. 쌤쌤이 똑같아. 교회에서는 종교생활하지, 교회 바깥에 불신자는 우상숭배하지. 근데 성경 오면 똑같아. 삼자대가 많아요. 문제와요, 문제. 그래서 종교생활 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예수의 이름을 알면은 활용을 해야 되는 거잖아요. 활용을 해야 돼. 그게 뭐예요? 관세요. 누림이요. 예수의 이름으로 누리는 거예요. 모든 문제를 받아 예수의 이름으로 결박당할 지어다. 예수의 이름으로 뜬금을 지어다. 그런 삶을 살아야 돼. 모든 문제를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하는 거예요. 예수의 이름으로. 모든 문제를. 여러분 있잖아. 이 비밀을 못 누리면 이게 된다니까. 이제 우리 하람이도 이제 3월 2일부터 합격하는데 불안한 거예요. 친구들이랑 어떻게 해야 돼? 기도하는 거야. 하나님 문 열어줘요. 요셉은 그래서 여러분 보혜로 내가 원하지 않는 곳에 부모를 떠나서 떠나면 얼마나 불안한지 제가 1번을 받다 했다. 오이 삶 자체가 문화도 틀리지 막막해. 어떻게 하지? 근데 요셉은요 하나님 알았어. 뭔지 아세요? 하나님 그 하나님이 나를 인도하신 거야. 그 하나님이 인도하는 거야. 그러니까 그게 기도예요. 요셉은 기도하자. 보혜가 그런 자격이 없다니까. 기도하시고 어딨어? 주여 너 니랑은 뭐하고 있어? 삶 자체가 요셉은 기도예요. 삶 자체가. 기도의 삶을 사는 거야. 하나님이 너와 함께 있어. 함께 하시죠? 함께 하시죠. 똑같이 이렇게 확인하는 거야. 그래서 성경은 뭐라고요? 기도하면은 마태복음 16장 19절 뭐라고 했어요? 너에게 천국 열쇠를 줄게. 천국 열쇠란 말은 뭔 말이죠? 기도하면 부호자의 문을 여는 비밀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가장 힘 있는 사람은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는 사람이야. 기도하지 않으면 그 힘 있는 게 아니에요. 언젠가 그 사람은 무너져버리고 언젠가는 무너지는 그래서 하나님이 완전한 답을 준 거예요. 해답. 완전한 언약을 구약에 말씀하시고 복음으로 성취시켜서 그분의 이름이 예수야. 그리고 그분의 이름은 늘 기도하는 거야. 천국 열쇠를 내가 줄게. 네가 땅에서 불면 하늘에서 땅에서 닫으면 하늘에서도 닫는 거예요. 최고의 방법이에요. 여러분 수고가 필요치 않아요. 수고가 필요치 않아요. 이어폰 빼라. 이어폰 빼. 귀에 이어폰 꼽았지. 여기서 다 보여. 우리 하람이도 그런 이어폰이 있거든. 예수. 그리고 우리 이제 부모님들 새벽 기도 나오고 예배 나오신 분들 이런 기도하신 분들이 많아요. 그러니까 염려하지 않고 이 기도 계속 응답 오는 거예요. 응답이. 그리고 예수의 이름으로 마태복음 14장 14절 누구든지 나의 이름을 기도하면 응답돼야 된다. 그런 말이요. 성경이 계속 기록되어 있어요. 계속. 그런데 우리 버티잖아. 안 해요. 내가 기도할 시간 또 어디 있어요. 언제 기도하냐. 병원에 입원해서. 아이고 하나님 사랑해. 하나님이 딜해보자는 거예요. 딜해보자. 문제 터지면 하나님 살아계시다고 해결해 줘요. 뒤에 아니 평상시 때 내가 그 이야기 했잖아요. 어느 교회 장로님이 보고 먹다가 응급실에 실려갔는데 간호사가 좀 이렇게 측측이 하고 호흡 산소호흡 하는 건데 좀 몇 번 하고 하니까 살 것 같은데 바쁘다고 다른 일을 보러 가더래. 죽었더래. 좀 성기고 좀 해줬으면 좋겠는데 우리가 그런다니까. 정상적인 호흡을 해야 되는데 자꾸 비정상적인 호흡을 쉬면서 이렇게 나 살아있지? 그걸로 즐거워하는 거야. 평상시 때 호흡 있잖아요. 우리가 이렇게 늘 이렇게 누리는 호흡, 정상적인 호흡. 여러분, 응급실하고 산소통 이렇게 호흡하신 거고, 당신은 참, 이 호흡을 정상적으로 하시네요. 그러면 속이 그러거든. 니도 당해봐봐, 임마. 요거 때면은 정상적인 호흡을 못하니까 그래. 그러니까 우리가 정상적인 삶을 살 수 있도록 하나님 준 해답이 누구냐? 예수님이야, 예수님. 그걸 누리는 기도야, 기도. 근데 우리는 24시간 기도하는 거야. 그러면 25, 하나님의 일을 보게 되는 거야. 하나님의 영원이라는 계획 속에 우리가 쓰임 받는 거죠. 응?
우리가요 기도로 뭐하면 돼? 들어주세요. 아니요. 명령하는 거예요. 명령. 로마서 16장 2절이면요 사단이 내 발 앞에 무릎을 탁 꿇게 하는 힘이 뭐냐? 기도예요. 기도. 힘 있는 사람은 우리 가문의 역사를 후다면 결박고 떠나가 지어다. 이렇게 하지. 떠나가 주세요. 부탁이에요. 부탁이에요. 결박기도 하는데. 이 축복을 누구에 먼저 지어서? 사람이 먼저 써. 언약의 사람한테 가졌어. 언약의 사람. 응? 그게 명령하는 거예요. 명령 기도. 권세 기도. 권세 기도예요. 그래서 예수 이름은 모든 문제와 만물을 복종시킨다. 아멘일까? 여러분 이번 주만요 진짜로 소리 안 내도 돼요. 결박 떠나갈지어다. 우리 집안에 문제 주는 이 회사를 결박고 떠나갈지어다. 우리 가문에 염려 주고 가난 주고 문제 주는 이 저주세로 결박고 떠나갈지어다. 권세기도 사는 거예요. 권세기도. 그러면요 누가복음 10장 17절에 제자들이 현장 가지고 해봤어. 예수님이 시키는 대로. 예수님이 시켰거든. 얘들아 현장 가서 있잖아. 귀신 들린 사람 있으면 내 이름으로 기대해봐라. 그러니까 제자들이 한번 써봤어. 해봤단 말이요. 요새 말로 예, 여러분 매일마다 구원의 길을 그리세요. 여러분 해봤어. 마음 담고. 근데 제자들이 돌아와서 뭐라 그러죠. 주여 주의 이름으로 귀신도 떠나도이다. 이런 거예요. 주의 이름으로 귀신도 떠나도이다. 기본인데. 예수님 뭐라 했어? 나도 봤다. 하늘에서 이 흑암이 떠나는 걸 나도 봤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머리로만 하지 마라. 신앙사리요. 머리는 이만하지. 다른 사람 소리는 이렇게 들리고 귀는 이만하지. 움직이는 신앙사리가 몸뚱아리는 이만하지. 뭐 열심히 하자니까 팔은 이때만 하지. 갈 때는 많으니까 다리는 이때만 하지. 우리의 이게 뭐 모습이라니까요. 우리의 모습. 움직이지 못해. 움직이지 못하는 거예요. 이제 결론이에요. 이제는 예수의 이름으로 모든 사람 살려라. 살려라는 거예요. 살려라. 응? 예수의 이름으로 병진나도 살려라. 응? 응? 그래서 사도행전 3장 6절에 베드로가 누굴 가든 응? 여러분 직접 만나서 저 사람이 내 앞에다 섰고 참 문제 이야기만 해. 베드로가 그랬다니까요. 그런 거 없지 뭐. 내가 문제라면 상관없고. 근데 베드로가 날 이 그리스도 매일 체험하니까 생각이 바뀌는 거야. 보는 눈이 틀려. 이 사람이 혹시 그리스도가 없어서 이 문제 있는 거 아니야? 베드로가 한번 해본 거야. 응? 그 사람도 없고 구원의 길을 한번 그려본 거야. 이 여자를 한번 봐. 구원의 길을 그려보고 하나님 기회 주면 한번 보고 한번 찾아봐야 된다. 그러면서 베드로 뭐라 했냐면 응? 뭐라 했냐면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명하노니 응가금은 내게 없거니, 처음에 그랬죠. 응가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걸 내게 줄게. 그게 뭐냐면, 복음이야, 복음. 날마다 자기가 체험하는 예수 그리스도. 나사렛 예수 이름을 명하는 결박, 이렇게, 일어나, 걸을 지어다. 어디까 이게 뭔 일이요? 일어나버린 거야. 일어나 사태. 베드로가 깜짝 놀랐을 것 같아. 지금까지 베드로는 그런 일을 본 적이 없거든? 본 적이 없어. 근데 그 이후로 문제가 생겼지. 근데, 그 살린 증인이 나의 변호사가 된 거야. 봐봐라. 저 사람이 말한 예수 이름으로 일어나 걸었다. 예? 그러니까 우리가 살려라는 거야. 살려야 돼. 내가 누림으로 살아야 되고 다른 사람을 살려야 돼. 그 다음에 로마서 10장 13절로 15절 보면 예수 이름으로 다른 사람을 이 구원 받았으니까 구원 받았잖아요. 우리 구원 문제 끝났잖아요. 그죠? 응? 하라마 수혜로 끝났잖아요. 그럼 우리 어떻게 돼? 모르는 사람들이 이 문제에 붙잡혔기 때문에 전달해라. 네 문제 끝났으니까 우리 자꾸 뭐라고 하냐면 여기 다시 먹고 여기 다시 들어갔다. 아쉬우니까 또 잡혔다. 이렇게 사니까 성경은 뭐라고 하냐? 구원에서 전해라. 그러니까 여러분이 들어가는 직장, 학교, 여러분이 믿지 않는 가정 식구들
대상자 놓고, 대상자 놓고요. 우리 수수연이 예를 들자면 피해자 갖다 놓고 할아버지 할아버지 예? 숙제 하지 말고 할아버지 앞에서 할아버지 원래 구원받으러 만들었거든. 할아버지는 예수 믿으면 구원받아. 나 따라서 예수 믿으면 할아버지는 하나님 자녀 되는 거야. 예? 하나님 자녀 되는 거야. 나 따라 기도해. 하나님 아버지. 나는 죄인입니다. 지금 이 시간 내 마음을 열고 예수님을 영접합니다. 그 예수님이 영접하고 이제 하나님 자녀가 되었습니다. 죽을 때까지 죽음을 누리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했어. 그런데 신기한 일이 벌어집니다. 희미하잖아. 베개도 그리다고 희미하잖아. 점점 선명하게 그 할아버지에게 복음 전할 타이밍이 딱 하나님 문 여십니다. 어떤 사람이 그러더라고. 불이 났는데 119가 생각이 안 나는 거야. 119가 예? 의식을 못하니까 문제 터지면 이 사람이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기회가 아니까 하나님 문 열어주시고 자꾸 의식할 수 있는데 매일의 상태를 안 만들어 나갔어. 그러니까 자꾸 불신자들이 가는 거로만 만족되는 거야.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가장 좋은 거 하잖아요. 그죠? 가장 좋은 거 하잖아요. 매일마다 꺼내는 거야. 대상자 없어. 대상자 이시야지 숙제가 아니야. 대상자 없는 건 숙제야, 숙제. 말을 놓고, 내가 갖추고 있는 이런 사람 놓고, 한 명씩 대상자 놓고. 저도요, 우리 교회 나가셔가지고, 실족하신 분 놓고 그래요. 하나님, 이 구원의 축복을 다시 한 번 저 가정에, 저 영혼에게 흐라대 주옵소서. 저 이를 방해하는 흐라는 곳에 예수 그리스도를 떠나갔죠. 이번 주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 이름 가지고 누리시고 누림이 뭐예요? 구원의 길을 누리고 멀게는 이 구원의 길을 전하는 자로 여러분이 기도하면서 대상자 놓고 전하는 자로 그 축복까지 하나님 다 준비해놨어. 응? 그렇기 때문에 이번 주간도 여러분 학교 놓고 여러분 가정 놓고 구원의 길을 그리셔서 올리시고, 올리시고, 이쁘게 그릴 필요 없어요. 이쁘게. 시간 된다면 이쁘게 그리시고. 작게라도. 막, 굳이 막 기가 짧은 거 해도 돼. 짧은 거 해도. 올리시면서 여러분이 먼저 힘 얻으시고 응답 받으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 렘넌트 한 명 한 명. 선생님들 한 명 한 명이 이제는 구원의 길에 증인이 될 수 있어요. 예수 구원의 증인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